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희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 캠핑 예약 성공했습니다. 내륙 쪽은 저희 동네보다 플러스 6도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6도예요. 그래서 지금 온도가 23, 4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시원하고 진짜 좋네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 벌써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났거든요. 지금 여기는 니모 스크린 하우스 설치했고, 여기는 저희 잘 곳으로 알파 브리즈 설치했어요. 이게 지금 시작이 왜 이렇게 됐냐면, 저희 도착하자마자 이제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막 찾고 이제 삼각대를 찾았는데 삼각대가 없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핸드헬드 촬영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오늘 촬영은 그냥 접자 하면서 이제 완전 포기를 하고, 저희가 알파 브리즈도 후딱 치고 옆에 쉘터도 진짜 금방 쳤어요. 근데 오늘 같이 오신 분이 한분더 계시거든요. 그분께 정말 무한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시어머니가 삼각대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촬영은 포기다, 그냥 열심히 캠핑하고 놀다 가자 막 이랬는데 촬영을 할수 있게 됐어요. 저희가 제일 빠뜨리면 안 되는 물건 중에 하나를 뭘 꼽았냐면 삼각대를 꼽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꼽은 그 다음 캠핑에서 삼각대를 이렇게 안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가져왔으니까 다행이에요. 여기는 지금 사우스 카스베드 캠핑장이고요. 이렇게 바닷가 해안을 따라서 캠핑장이 엄청 길게 펼쳐져 있어요. 저희가 최근 영상에서는 요 니모 빅토리아 하우스를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여름 아니면은 거의 펼칠 일이 없어서 여름에만 딱 보여드리는 한정템인데, 이게 진짜 꿀템입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쓰는 분이 많지 않은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무게도 가볍고 치기도 편하고 자립도 되고, 그래서 여름에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근데 여기 바닷가라서 벌레가 별로 없는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벌레 있는 곳에서 딱 치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완전 추천하는데, 오늘은 어쨌든 저희 자는 공간이랑 먹는 공간이랑 캠핑하는 자는 공간이랑 캠핑하는 공간, 이렇게 두 개를 분리시켜야 돼가지고 지금 하나를 더 가져온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오프닝을 하고 배트리버는 열심히 팩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찍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니모 스크린하우스가 진짜 좋은 점은 높이가, 이렇게 입구 쪽은 제 머리보다 높고 제가 165거든요. 이 위쪽은 더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텐트 양 옆으로 커튼처럼 오토바이가 지나갔어요. 커튼처럼 이렇게 딱 고정시켜 둘수 있고, 그리고 이 앞뒤로 문이 다 열려서 통풍도 굉장히 좋고, 다 닫으면은 또 벌레도 안 들어오고, 다 모기장이어서 프라이버시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정말 자주 쓰는 아이템. 그러면 배트리버가 여기 쉘터 안에 정리할 동안 저는 텐트 내부 세팅을 해줄게요. 얘가 너무 빡빡하게 됐다. 이거 어떻게 놓은 거야? 이거 하다가 땀다 흘리겠다. 아무래도 너무 시원하다는 거 다시 취소해야 될것 같아요. 움직이니까 땀나요. 내부 세팅하기 전에 이거 사이드 열어줄게요.
안에 엄청 더워요. 짜잔. 오늘 또 새로운 아이템을 보여드려요. 제품이 울트라 3R 듀오 M이거든요. 롱와이드는 아닌데 겨울만큼 그렇게 다 보온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더워서 땀이 엄청 나요. 내륙이나 여기나 세팅하면 더운 건 똑같구만. 말하려는 것도 또 까먹었어. 사람이 더위를 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밸브가 4개가 있습니다. 오씨. 너무 금방 들어가. 바람이 너무 금방 들어가. 백패킹 할 때는 그냥 이렇게만 쌓아가지고 이걸로 바람을 넣으면 되지만 저희는 펌프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바람 좀만 쐴게요. 내부는 세팅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간만에 IGT 세팅을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IGT가 550 높인데 여기 스탠마이 테이블에다가 자게스 박스 올려놓으니까 딱까진 아니지만 조금 단차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정말 이 테이블 하나 스페어 정도로 잘 쓸 것 같아요. IGT 레귤러 프레임이고 여기 플랫 버너에 하프 유닛에 그리고 강연 버너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메뉴가 굉장한 걸 가지고 왔으니까 엄청 기대가 돼요. 벌써 배가 고프네요. 저희 오늘 4인 캠핑이거든요. 배트리버랑 저랑 시어머니랑 그리고 여기 미슈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팅을 다 놓고도 의자랑 그리고 이 뒤에 보이는 이 잡동사니까지 다 들어가서 사이즈가 4인이 쓰기 정말 괜찮고 저희 구세주인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러플웨어 리쉬줄인데 요거를 IGT 다리에다 연결해가지고 리슈가 멀리 못 가도록 해놓을게요. 야, 물 이렇게 마실 거야? 물을 마시는 거야? 물을 뱉는 거야? 여보세요? 너무 시원해. 우와. 오늘 신발 벗고 왔어요. 간다.
여러분, 골맹이도 주웠어요. 너무 이쁘다, 그쵸? 오늘 저녁 메뉴는 랍스터 새우구이랑 그리고 꽃게탕이에요. 저번에 저희 캠핑 갔을 때마다 뭔가 일이 터져서 라면밖에 못 먹고 저번에는 저녁도 제대로 못 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작정을 하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오늘 저녁 좀 일찍 시작해서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치요? 미슈 씨? 응? 미슈 표정 봐. 미슈 눈부신가 봐. 벌써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 것 같죠? 아, 너무 좋다. 우리 오늘 1인 1랍스터야? 거의 이상 1.5? 오늘 가져온 제가 저번에 인스타에서는 사진을 올렸었는데 실제로 쓰는 건 처음이에요. 스노우피크 파티 플레이트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사이즈가 진짜 진짜 커요. 이거 제 얼굴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 정도 되거든요. 랍스터 담기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도 많겠다. 지금 좀 많아요. 행복하다. 얼굴이 달라졌어. 행복해요. 나 빨리 꽃게탕 끓여야 돼. 그러면 랍스터가 익는 동안 저는 꽃게탕을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다 집에서 손질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거는 엄청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양파랑 호박이랑 애호박이랑 양파랑 애호박이랑 썰어가지고 싸왔고 양념장도 집에서 만들어서 왔어요. 그리고 꽃게씨가 여기 있습니다. 꽃게, 냉동 꽃게고요. 여기 미국에서는 생꽃게는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한국 마트에 가도 냉동 꽃게밖에 없더라고요. 물 넣고 양념장도 혹시 몰라서 두 배를 만들어 왔거든요. 일단 매운 걸 못 드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만 넣고
아까 새우도 조금 추가했는데 드디어 고기 끓고 있어요. 인구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지금 애호박이랑 양파랑 넣을게요. 해부지 강아지. 너무 길어 여기. 어디가요? 캠핑장. 아 캠핑장이 맞아 맞아. 조금 긴. 근데 이렇게 크고 긴데도 예약을 그렇게 못 해가지고 맨날. 근데 기니까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앞에는 왜 이렇게 넓적하게 퍼져 있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길어. 근데 길고 좁잖아요, 막 사이트 간격이. 그런 거 치고는 또 이제 끓는다 다시. 다시 끓는다. 예약하기 힘들어? 어 힘들어요. 파를 이거 집에서 뽑아온 거예요 파. 많이 컸죠? 아 그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에에에. 어 실하게 잘 컸네. 그 마트에서 샀던 거 파 아, 뿌리만 밑동만 딱 해가지고. 한 건데. 어, 거기서 그래도 그렇게 자라? 토마토도 키우고 수확하고 또 뭐가 있어? 토마토랑 요즘 꽃 있고 꽃 두 개 사놨는데 꽃이 하나는 죽고 있어요. 한 6인분이요? 드디어 먹어요. 오. 엄마야. 제가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배터리 확인을 못해서 먹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졌어. 진짜 맛있어. 뭔 예술이야. 진짜로 진짜. 국물 저지려. 이렇게 시원한 맛을 내기가 힘들어. 시어머니가 극찬하는 꽃게탕. 저희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요리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런 시어머니가 인정해주시는 저희 꽃게탕. 아빠가 된장찌개도 잘 끓인대. 아 된장찌개 잘 끓여요. 아니 이런 거 잘하는 애가 진짜 무섭지 않아. 예. 맛있어. 시원한 거 맛있어. 음식 잘하루로 태어났어. 그리고 이제 오면 이거 해줘. 아니 그 우리 꽃게탕 아니 간장된장찌 추석이네. 나 아, 맞아 맞아. 그거 좀 맛있어. 아 그래요? 몰라 나는 이게 깨끗한 맛이 좋아. 이건 진짜 극찬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아. 그 집보다는 그 집은 약간 인정받았어. 몇 개 잘하는 거 있잖아. 아 몇 개 있어 몇 개. 손에 꼽게. 뭐 볶음 잘하고. 진짜 할 수 있는 거 몇 개 안 되는데. 어. 된장찌개랑 순두부찌개랑. 뭐 있지? 제 꽃게탕 방금 추가됐어요. 이게 왜 잘하냐? 오빠가 국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아 맞아 맞아 맞아. 자기가 맞아. 먹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렇지? 아 그게 정답이다. 내가 뭘 할 줄을 잘 안 해. 근데 진짜 잘해. 안 해주니까 내가 해먹는 맞아, 거구나. 맞아 맞아. 그런 거 같아. 한국에는 마지막에 무조건 라면 아니면은 볶음밥을 해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남은 꽃게탕에 진라면 끓여서 먹을 거예요. 근데 뚜껑을 안 닫았네. 왜 이렇게 안 끌라 했어. 마지막 랍스터를 뜯어주고
딱 올려주고. 왕새우 라면이야. 왕새우 꽃게랑 꽃게까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왕새우 꽃게 라면. 너무 좋다. 오. 찰진 맛이다. 찰진 맛. 어. 와. 맛있어? 오. 와, 이거 라면 먹을 수 있겠어? 했는데 먹을 수 있어. 지금 7시 반이 넘어서 8시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해변가에 들어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희 시어머니도 여기 안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더니 이거 쉘터 너무 좋다고 엄청 칭찬하셨는데, 여기가 죽는 공간이 안 생기게 이런 식으로 포를 이렇게 뽑아놓고 이 뒤쪽도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공간을 이렇게 당겨주니까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죽는 공간이 안 생겨서 확실히 들어가 있을 때 개방감이 더 좋아요. 딱 하나의 단점이라면은 여기 스크린이 없어서 추가로 이걸 부착을 하면은 안에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자기에는 조금 밖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인데 지금까지 쓰면서 불만이었던 적이 없어서 다 좋은 것 같아요. 이 세팅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그리고 팩 사이즈도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나 모르겠는데 팩 사이즈도 되게 작아서 갖고 다니기도 되게 편할 거예요. 혹시 우리 애기 여기 있거든? 옳지? 하나 더 먹을까? 더 먹을까? 앉아봐봐. 앉아봐봐. 옳지. 손 왜 같이 나와? 앉아야지. 코. 손. 아, 이쪽 손. 하이파이브. 항상 급해요, 항상. 오늘 그렇게 해서 잘 예정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말티즈 드러운 성격 테스트. 막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짜증내고 하는 부분 있는데 미쉬한테 다 해봤는데 미쉬 짜증 안 내요. 미쉬 진짜 착한 강아지야. 막 이거 코털 당기기, 막 귀 당기기 막 이런 거 있는데 귀 막 당겨도 괜찮고 코털 막 귀 당겨도 괜찮고 눈꽃 막 이렇게 떼줘도 괜찮아요. 미슈는 천사견이야, 천사견. 천사 말티즈야. 저희 얘기하다가 아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어릴 때 중국에서 살았거든요. 중국 베이징이랑 장사랑 이렇게 두 군데 살았었는데 어머니는 어릴 때 일본에 사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릴 때 미국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한중미를 다 아우르는, 한중미가 아니다, 한중미일을 다 아우르는 저희 밑에 세대는 약간 그런 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미슈는 미국 강아지지, 그치?
미슈가 오늘 아침에 똥을 싸고서는 하루 종일 똥을 안 쌌거든요. 신은 아까부터 계속 쌌는데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똥꼬 막힌 거 아닌가. 이렇게 누가 똥 싸는 것까지 걱정해주는 그런 게 어딨어. 우리 행복한 강아지예요, 미슈는. 그래서 미슈 산책 한 바퀴 돌고 올게요. 갑시다! 가기 싫대. 갑시다! 다리에 힘 좀 줘라야. 갑시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밥 다 먹고 너무 행복한 캠핑을 했습니다. 진짜 여름은 바닷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확신의 바닷가예요. 다음부터는 내륙 쪽으로 절대 안 갈 거고 여름 내내 여기 자리 나기만 하면 바로 예약할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부터 이 바닷가에서 굉장히 자주 뵐게요. 우리 미슈도 우리 안녕할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또 봐요.